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자전거 바람을 어떻게 넣고 대시는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자전거가 라이딩 중에 펑크가 나게 되면은 튜브를 교체를 하면 이제 바람을 다시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휴대용 미니펌프를 자전거에다 거치해 놓고 바로 휴대용 미니펌프를 써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소개할 것처럼 이렇게 CO2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CO2라 하면은 요 CO2 카트리지가 있어요. 요 CO2 16g짜리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터지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주는 방식이고, 요 CO2만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요 인젝터가 있어야 바람을 실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껴지면서 바람을 터뜨리고 여기서 펌프의 역할을 해주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를 사용해서 바람을 넣는 건데 이게 손쉽게 넣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해서 좋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공구통에다가 싹싹 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O2를 어떻게 주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토픽 에어 부스터 모델이고요. 기역자로 생겼고, 보시면은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주입구 쪽에 보시면은 지금 CO2가 있는 곳은 스토어라고 해서 CO2를 보관하는 장소고, 그리고 이쪽이 인게이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CO2를 넣어서 CO2를 터뜨리고 이 부분으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입구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CO2는 로드용이 있고 MTB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그거를 알 수 있으니까 꼭 용량을 주의하시고요. 준비물은 CO2와 인젝터와 튜브가 필요하겠죠? 튜브가 필요하고요. 자, 일단 요 녀석은 프레스타 방식하고 슈레더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한 모델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로드 전용이니까 대부분 프레스타를 사용하겠죠. 자, 일단 인게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열고 CO2를 잠가 줍니다. 세게 잠가 주시면 뭔가 구멍이 뚫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프레스타 밸브의 뚜껑을 열고요. 이것도 다 열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걸 열고 이 상태에서 잠가 줍니다. 자, 꽉 잠가 주셨죠? 그런 다음에 얘를 누르면은 바람이 들어가요. 자, 이 상태로 껴셨죠? 그러면은 뒷부분을 잡고요. 눌러 주시면 돼요. 바람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람이 계속 들어갑니다. 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바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빼고 한번 넣어볼게요.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넣는 방법은 정말 쉽죠? 이 상태로 끼고요. 뒷부분을 잡고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다 보면 여기가 지금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6g짜리가 지금 튜브를 이용해서 끼고요. 자, 끝났습니다. 자,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빼주시고요. 다시 잠가주시고, 얘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요 CO2는 다 사용을 한 거니까 다시 풀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구멍이 났죠. 얘는 이제 다 사용한 거니까 버리면 되고요. 보관하실 때는 항상 스토어 쪽에다가 감싸서 쓰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CO2가 터지는 거니까 이렇게 차가워지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괜찮은데 장갑을 안 끼고 있으면 손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에서는 고무 캡이 있으니까 얘를 꼭 CO2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꼭 바람을 넣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없다면은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장갑을 꼭 끼고 하시면 되고요. 요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쉽죠? 자, 오늘은 CO2 넣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간편한데 도대체 어떻게 넣는 거고 이게 CO2가 터지진 않을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고민을 확실하게 날려드렸습니다. 자, CO2 한번 사용해서 스마트한 라이딩을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